성권성이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위적이에요. 권력이나 권세나 이런 걸 많이 좀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욕이 많다거나 출세욕이 많다고 그래. 초년에는 조금 마음고생들을 하거나 몸고생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말년에 좀 편안하고 좋아진다 이렇게 보여지고, 이런 분들이 내 뜻과 맞지 않아요. 그 사람들한테 바라는 거를 너무 전부 다 내가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많이 비우셔야 돼요, 마음을. 안녕하세요. 별상신궁입니다. 3일, 9일, 15일, 21일, 27일생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짚어드릴까 해요. 우선은 3일 뭐 지금 말한 그 날짜에는 가정이 화목한 분들이 많아요.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혼수가 좀 많이 있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났어요. 만났는데 헤어짐이 좀 많다. 초년에는 조금 마음고생들을 하거나 몸고생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말년에 좀 편안하고 좋아진다 이렇게 보여지고, 이분들은 40세, 그 다음에 45세에 굉장히 큰 대운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났기 때문에 운에 들어서서는 그 나이대가 되면 아무래도 내가 뭔가 한 가지는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내 옆에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 재산이 있거나 문서나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, 운이 들어왔을 때 그 운을 최대한 많이 영위하고 누리셔야 말년이 쭉 이어진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움직이면 분명히 나한테는 일생이 많이 힘들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3일, 15일, 27일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천권성이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위적이에요. 권력이나 권세나 이런 걸 많이 좀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욕이 많다거나 출세욕이 많다고 그래. 이런 분들은 말년에 대신에 이제 초년이나 중년에 열심히 노력을 하셨을 거니까 말년에 아무래도 좀 남들보다 어느 정도 성공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그런 분들이 많고, 40이나 45세 중년이지만 말년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기도 하지만 대운이 들어오기도 해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성향 자체가 권력을 많이 쫓고 출세를 쫓고 하는 성향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가까이 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도달해 있는 거죠.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. 내 배우자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, 이런 분들이 내 뜻과 맞지 않아요. 그 사람들한테 바라는 거를 너무 전부 다 내가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많이 비우셔야 돼요, 마음을.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나름 입장이 있고 그럴 테니까 많이 놓으신다 생각하고 배려한다고 보면 돼요. 배려. 결국에는 배려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시면 내 마음, 내 몸, 내 정신 건강이 훨씬 수월하고 편안해집니다. 3일, 9일, 15일, 21일, 27일 이분들은 날짜로 본다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천권성이라는 그 기운이 많이 움직여요. 그래서 천권성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이나 권세나 출세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맹목적은 아니어도 그런 걸 많이 좀 바라고 따르고 그다음에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알아보셔도 좋고요. 만약에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이러면 내 사주 정확하게 어떻게 시, 월, 연, 일 이렇게 해서 맞춰갈 수 있으면 좋으니까 오셔서 확인하시고 자세한 거는 상담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